12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머나먼 중국의 피음방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사모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역사.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윤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윤은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권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성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 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고 한반도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번역 출간된 성경들을 은밀히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후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윤은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웬만한 믿음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에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우리말 성경을 통해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토착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 마침내 하나님은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불과 2년 뒤인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한반도의 영적 부흥은 당시 열강의 위협 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강점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신사 참배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심한 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맞이한 한민족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은둔하는 백성 한민족을 한반도의 우물에서 끌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당시 일제의 침탈로 인해 한반도를 떠난 한민족의 수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가속되었다.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독재와 베트남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북미주 이민의 물결, 간호사와 광부들의 유럽 진출, 중남미 농업 이민, 원양업과 해외 투자, 중동 건설,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어난 대규모 유학과 어학연수, 그리고 최근의 동남아 은퇴 이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난 100년은 한민족 분산의 시기였다. 하나님은 한민족의 흩어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신 섭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흩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셨다. 디아스포라는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유대적 배타성을 벗고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행전의 선교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아볼로 등 수많은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큼이나 자기중심적인 한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선교를 위해 택함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흩어 사고와 체질을 바꾸심으로 사도행전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복음적 부흥을 경험한 한민족을 흩으심으로 한민족 선교 시대를 준비하셨다. 바울과 바나바 등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형성된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 선교 부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포석이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흩어놓은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100년 이민 역사가 늦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흩어놓으시고 세계를 선교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민교회의 사명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맞춰 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주역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듯이 이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가 쓰임받을 때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불행한 역사의 희생물이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성공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뿌리신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소유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세길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우리는 사실 움직여져야지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옮겨주시면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아시아와 남미 등 비서구 지역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선교의 대상이었지만 이젠 선교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선교의 마지막 세기로 예견되는 21세기 선교의 주역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을 비롯한 많은 비서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이루기 원하신다. It is a unique opportunity at this point in time for the Korean diaspora church and Christians who are already located all around the world to engage in the Bible translation ministry
with a particular focus on Vision 2025. Together, we can look at the remaining needs, the remaining people groups that still don't have scriptures in their own language, and make this a priority for the Korean church. 지금도 전 세계 2천여 종족은 아직 단 한 줄도 자기네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2025년까지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하자는 비전 2025의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미 이 부르심을 위해 달리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씨앗을 뿌리셨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부터 흩어진 씨앗들은 이제 열방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누가 나서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 한인 디아스포라들이다. 한인 디아스포라여,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